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의무 해제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급 빙수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시즌스 호텔이 애플망고 빙수를 12만 6천 원에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서울 특급 호텔의 빙수 가격은 7만 원에서 12만 원대로 형성됐는데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 자산도 포함시키는 입법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음 달 안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국경을 재개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의 여행사 두 곳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다음 달 10일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일반인이 가수 아이유를 음원 표절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불거졌던 표절 의혹이 다시 살아났는데 소속사 측은 고발장 내용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됩니다. 정부는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기관별 자체 격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역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합니다. 또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될 계획입니다. 서울의 5성급 호텔 중 하나인 포시즌스 호텔이 12만 원이 넘는 애플망고 빙수를 선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0%나 오른 가격이고 신라호텔도 전년 대비 18%가량 가격을 올린 9만 8천 원에 판매 중입니다. 호텔 빙수 가격이 10만 원을 넘어선 건 고가 빙수를 처음 선보인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원가율이 60%를 상회하고 판매량 제한까지 있다.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채연입니다. 좀 더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완료하시면 영상이 올라오는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내외 방송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